자, 오늘도 한번 달려봅시다. 예. 70억 인구 중에서 스타 강의 세계 랭킹 1위에 등록돼 있는 안 교수님의 강의 한번 가봅시다. 예. 자, 들어왔죠? 들어온데 시간이 좀 걸리는 거 봐서는 자칫하면 방풀을 키고 할 수도 있어요. 자, 오늘 1교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토스의 소스전 전기 시작됐어요. 자, 아, 텐션이 썩 좋지 않은데 지금. 자, 한번 파이팅해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맞습니다. 3.33 제가 옛날에 있었던 클랩 맞아요. 도락 3.33 시절 때. 토스의 토스전 오늘 첫 번째 1교시 스타 강의입니다. 자, 70억 인구 중에서 스타 강의를 제일 잘한다는 안기호의 강의를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자 토스의 토스전이고요. 자, 파일은 져주고. Not enough. 프로그 보내주고 첫 번째 오늘 경기이기 때문에 손을 갖다 좀 풀 수 있도록 최대한 컨트롤이 좀 많이 요구되는 플레이도 한번 해볼게요. 자, 미네랄 한 90 정도 됐을 때 밖으로 튀어나오면 딱 150이 되죠. 짚고 바로 정찰 가까운 곳으로 내정 해주고 넥서스 4번 게이트는 5번 앞마당 쪽에도 화면 지정 살짝 이렇게 해주고요. Shift와 F3번을 동시에 눌러주면 화면 지정이 되고요. 자, 본진 쪽은 Shift F2번 화면 지정 해줍니다. 그러면서 12가스 하나 올려주고 2번 3번 이렇게 해주시면 아주 좋아요. 이렇게 이렇게 2번 3번 이런 식으로 프로브 시장 뽑아주고 자, 한시 쪽에 없는 거 확인하고 바로 빼줍니다. 질러 게이트 완성되면 바로 찍어주고 그럼 찍고 16대 16대 발로 눌러줍니다. 가송에 두 마리 넣어주고 그럼 쉬지 말고 자 질럿은 7시로 달려줍니다. 원질 달리면서 사이버 찍어줍니다. 가속 두 마리 넣어주고 상대 패사빌 주죠. 그러면 쉬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원질 생산해주고 상대는 패사빌드 미치는 대답. 탈란 하나 늘려주면서 드라곤 한 마리 생산해주고요. 질럿은 달려줍니다. 그럼 쉬지 않고 눌러주고 자, 또 한 마리 좀 따져야겠는데요. 드라곤 4업 찍어주고 상대 컨트롤도 나쁘지 않네요. 그러나 프로브 무빙을 치게 만들었기 때문에 뭐 단순히 그냥 뭐 피해만 받다고 보기에는 힘들어요. 자, 상대가 어떤 거를 할 수 있을지를 머릿속으로 잠깐 생각을 하면서 자원하게 경기 풀어나갑니다. 자, 대각선이기 때문에 원게이트 더블도 많이 하죠. 자, 전략적으로 심리전 한번 걸어줍니다. 쓰레기 다 올려주고 랠리 포인트 그럼 외곽 쪽에다가 파일럿 늘려주고
프로토스전은 심리전과 기세싸움이 되게 중요합니다. 심리전과 기세싸움 레일포인트 한 방 찍어주고 드라곤 3마리 동시에 찍어줍니다. 상대가 사업이 좀 더 빠르죠. 패스하기 때문에 자 묵직하게 한번 무빙 타주고 사업 곧 낼 거거든요. 올라갑니다. 따라갑니다. 파프라게 올라갑니다. 살짝 빼주고요. 상대 드라곤 숫자가 4마리인 걸 봤기 때문에 다크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크는 깔끔하게 배제해줍니다. 다크는 깔끔하게 배제해주면서 팔 하나 늘려주면서 앞마당 쪽에 프로볼 보내줍니다. 올라갑니다. 자, 프로브 중독이 한번 해주고 자 크로스 카운터죠. 더블은 본진으로 빼주고요. 지진 나옵니다. 자 크로스 카운터 제대로 먹였습니다. 자 바로 2교시 한번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테란이네요. 오케이 팬가입은 한 개씩만 해주셔도 충분합니다. 시청자분들 자 안기호와 함께하는 스타크래프트 강의의 세계입니다. 테란전이고요. 2교시입니다. 2교시 테란전 전세계 70억 인구 중에서 스타 강의를 가장 잘한다는 세계 랭킹 1위에 올라있는 안 교수의 스타 강의 시간입니다. 2교시입니다. 2교시 자 좀 접한 크로스 카운터 펀치로 제대로 날려버렸죠. 지려버렸고요. 자 테란전입니다. 2교시 테란전 이번 판도 약간 공격적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언덕 쪽에다가 파일런 지어주고 자, 파일런 위치를 잘 기억하세요. 여기 11시 여기 위치 한 곳에 딱 지을 때 있죠. 그러면서 아홉번째 프로브 나오는거 바로 그냥 보내면 됩니다. 안마당쪽으로 안에 바로 보내주시고요. 자 그러면서 안마당쪽에 내려오면서 게이트 10게이트 딱 지어주면서 정찰 갑니다. 7시쪽으로 자 그러면서 프로브 시장 뽑아주고 안마당쪽에 화면지정 살짝 해주고 게이트는 5번 넥스는 4번의 부대지정 프로브는 1번 프로브 쉬지 말고 그러면서 원파일런 추가 12대 원파일런 추가 자 상대가 입구를 막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가스통을 짓지 않아요. 자 질러스 한 마리만 뽑아줍니다. 한 마리만 질러스 한 마리만 뽑아주는 모습이고 자 프로브로 알짝알짝 돌아가서 아마나 쪽으로 자 프로브는 한 마리만 뽑습니다.
I long for combat. Yeah, 그러면서 아마당 쪽에 넥서스 꽂아주고요. 자, 열심히 잡아냈죠? 열심히는 잡아냈고 가성 올려줍니다. 자, 프로그는 살짝 동네 한바퀴 돌려주고요. 프로그 한바퀴 돌려줍니다. 그러면 사이버넥스 스코어 올려줬고요. 살짝 빼줍니다. 자, 그러면서 게이트 하나 더 늘려줄 준비 해주고, 게이트 하나 더. 게이트 두 개 상태. 길로선 잠시 시약보. 프로 아마당 쪽으로 7마리 정도 뽑아내주고요. 드라곤 생산. 프로 생산해주고 아마당 쪽에 팔러 하나 더 추가. 드라곤 한 마리 더 추가. 드라곤 사업 바로 찍어줍니다. 드라곤 시장 생산 프로도 찍어주고요. 드라곤 생산해주고 8년 하나 더. 그럼 산마다 가스도 파줍니다. 프로브 쉬지 말고. 오. 자, 요렇게 플레이한다는 얘기는 더블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죠. 모르기 때문에 병력은 전진 배치. 멀티 파일명 견제. 원주 쪽에 로버틱스 올려주고요. 렐리폰이 바꿔줍니다. 드라곤 쉬지 않아요. 하나 여섯 축도 시약 보여주면서 한 마리 던져줍니다. 오케이, 살짝 늘려주면서 멀티 체크하는 거예요. 멀티 체크. 자, 멀티를 먹은 것 같네요. 질럿 두 마리 생산. 바로 셔틀 한 마리 찍어주고요. 상대가 타이밍 러시로 올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지금 현재 상황상 업적표를 눌러주고 드리프 쪽에 프로 반만 갖다 줍니다. 파일런 시작하고 질러 두 마리 생산해주고 병력 쉬면 안 돼요. 팔로 좀 눌러줍니다. 그렇지, 센터쪽으로 치고 나왔죠. 마린 메딕이네요.
침착하게. 리버 뽑아주고요. 흥분하지 않아요. 침착해 합니다. 저도 소금 눌러주고 침착하게 합니다. 셔라 퐁 다이어트. 잠시만요. 상대가 옛날에도 저랑 경기를 좀 해봤던 사람인데 그 당시에 방피로였거든요. 예, 구혜선님께서 다섯 개 선물로 팬가에 감사드립니다. 자 한번 봐볼게요. 예, 저랑 옛날에도 게임했을 때도 저한테 방피로 갖다 여러 번 했었던 선수인데 한번 보죠. 예. 제가 이 아이디를 기억한단 말입니다. 요 아이디를 한번 보죠. 예, 어떤 식으로 했는지 빠르게 볼게요.
본진 박하닉이죠. 본진 박하닉. 본진 박하닉. 개시버린. 본진 박하닉. 살렸어도 셔틀만 좀 살렸어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허허 참네. 본진 막하니. 지려버렸네요. 예, 본진 박하니 올인에 밀려버렸죠. 방금 같은 상황에서는 좀 늦게 봤기 때문에 애매했고, 방금 같은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든 리버를 가야죠. 예, 템플러 카이브론 답이 없기 때문에 리버를 가야 됩니다. 예. 자, 3교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충분히 뭐 충분히 뭐 이기고 지고 하는 거죠, 그죠? 예. 자, 다행히도 저거 전이네. C입니다. 상대 C 저거예요 오늘. 상대 C저그 3교시 갑니다. 상대 C저그. 저렇게 본진 박하닉 같은 경우는 진짜 올인성인데 강력하긴 강력해요. 오랜만에 당할 때는 맞기 좀 빡세네요. 자, 저그전. 오늘 컨디션이 썩 좋지는 않네요. 예. 자, 요즘 많이 하는 선 게이트 찌르면서 운영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마당 쪽에 다이런 지어주고 미네랄 한번 파고. 이 선질 찌르기 빌드 같은 경우는 이 피지컬이 좀 받쳐줘야지만 이게 좀 효용성이 있는 그런 빌드예요. 저거와의 좀 피지컬 싸움 되게 중요하고, 이번에 제우기가 제동이 상대로 이길 때 완벽한 질럿 멀티 빌드를 보여줬죠. 포지 하나 지울 공간 있죠. 포지 한 칸 지울 공간을 내버려 두고 그 위에다가 게이트를 지어주면 돼요. 덮어시기 엎어주기로 아마나 좀 화면 좀 해주고. 자, 그러면서 12대 발란 하나 더 눌러줍니다. 7쪽에 똥물 없다 싶으면 바로 빼주고요. 11시로 갑니다. 그럼 선질 찍어주고. 추가 프로가 한 마리 더. 자. 자, 이 정도 타이밍에 해체를 갖다 지었다. 이거 오버구입니다. 이제 질러시고 나올 거예요. 질러서 바로 달립니다. 질러서 추가적으로 찍어주고요. 오버구에요, 이거는. 그렇죠. 오버구 하면서 빠르게 멀티를 먹었, 가스를 먹었네요. 아마 저기 넥서스 지우러 가주고. 지우러서 바로 달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도망. 넥서스 칼같이 지어줍니다. 그리고 지금 한마디 찍어주고요. 올라갑니다. 프로브는 죽으면 안 돼요. 프로브는 절대 죽으면 안 됩니다. 발업 되기 전까지 죽으면 안 됩니다. 프로브는 절대 죽으면 안 돼요. 살려야 돼요. 살려야 됩니다.
아이씨. 마성 올려주고요. 질러진 쉬지 않아요. 넌 뭐지? 이거 좀 잘 막아줍니다. 자, 저는 말이 됐죠? 자, 프로그 앞마당 쪽으로 내려갑니다. 자, 프로보가 대동해서 싸워줍니다. 맞기만 하면 이깁니다. 프로보 생사는 잠시 중지. 프로보 한번 튕겨주고요. 생까지 못하도록 프로보 구배줍니다. 홀드 포지션. 그러면 스타임을 쓰고 올려주고요. 각성 봐줍니다. 상대가 많이 가난하죠? 그쵸? 물어보 쉬지 말고. 그럼 추가적으로 질러서 계속 뽑아줍니다. 이쪽 홀드는 단단하게 잡아주고. 그럼 추가적으로 생산. 아마당 쪽에 혹시모를 캐론 하나 더 줘주고요. 그럼 정찰. 절대 쌩까지 못하도록. 발 하나 더 눌러주고. 아둔. 자, 공유로 찍어주면서 아둔도 동시에 지워줍니다. 상대 지금 많이 가난하거든요. 과도 질러 생산해주고 발라 막히지 않게 올려줍니다. 데이터 하나 더 추가. 거기 한마리 찍어주고요. 아둔 바로 찍어주면서 게이트 4개까지 누릅니다. 프로브 생산 중지해요. 그 질러서 날립니다. 발을 눌러주고. 발 하나 더. 질러서 소모전으로 달리는 거예요. 허세가 계속 찍어주고요. 제가 살포시 소모전. 급할 거 전혀 없어요. 아마 난 좀 가스파주고. 어서 좀 더 생산. 바로 올라갑니다. 그럼 샘플 러카이브. 12시로 랠리 포인트 찍어줬고요.
자, 공격력이 거의 다 돼갑니다. 그죠? 침착하게 공격력이 돼야 돼요. 공격력이 됐고요. 공격력 킬러시기 때문에 파괴력 자체가 다르죠. 공격도 찍어주고 추가적으로 본진 쪽에 게이트 좀 더 늘려줍니다. 방위력이 됐네. 방위력이 상대가 포트캔을 하나 더 늘려주고 랠리 포인트 하나 박대물 좀 찍어주면서 게이트 6개까지 맞춰줍니다. 게이트 6개까지 자 오르단말에 잡아주죠. 오버로 한번 속과장 주는 모습. 자 투챔버 리버를 속과주면 좋겠죠. 파일럿 막히지 않게 버세와 한 마리 스타를 주고요. 버세도 한번 뭉쳐줍니다. 트리플렉스 꽂아주고요. 리버 준비해줍니다. 리버 준비. 셔틀 속옷까지 늘어줍니다. 네, 그렇죠. 상대 히드라가 나왔죠. 파이더 늘려주고요. 센터 추천은 사운드입니다.
아이템을 업그레이드 눌러주고 해야죠. 업적터리 눌러줍니다. 침착하게. 응원하지 말고요. 3번 쏘줍니다. 자, 저 한 번. 앞으로 한번 찔러주고요. 사리탐! 하나 더! 지라버렸지? 아, 좀 소울이 좀 안 사네요. 예, 소울이 좀 살면은 좀 신나게 하면서 이거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좀 텐션이 좀 안 사네요. 예, 오늘 마지막 4교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3교시 두드려 맞았고요. 바로 리매치 갑니다. 예, 4교시 갈게요. 오늘 마지막 4교시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상대가 시저보다 보니까 생각보다 좀 합니다. 예. 생각보다 좀 해요. 실력이 좀 있는 친구네요, 보니까. 오늘 마지막 4교시 유중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 아마도 프로브 살짝 보내주고 맨 정석으로 갑니다.
워드 정찰 가능했죠. 안시의 원서치 부정전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알아서 명분을 좀 만들어 주시고요. 상대 오버그 전판과 같은 빌드. 아마다 쪽에 프로버그 내려보내야겠죠. 선방 날렸어요. 선방을 먼저 날렸기 때문에 어우 쉘라 쉘라 잣될 뻔했어요. 방금 엑소스 꽂아주고요. 13포즈 바로 원캐논. 여러분은 살려야겠죠? 원주 쪽에 활력 하나 늘려주고 다시 한 마리 더 정찰. 가스통 파주고요. 아마랑 쪽에 프로브 좀 보내줍니다. 저거 본인 정찰 이제 나 말이 생산해주고
도착하게. 아도 눌러주고. 갔어. 제가 공우럭도 찍어줍니다. 허세는 쉬지 않고 빠지고요. 게이트 추가. 자, 실력이 공급이 됐고요. 거세는 게이트 6개까지. 바람 찍어주고요. 8개까지 눌러줍니다. 하일로 눌러주고 커서라 뭐 오프도 한번 쓰러져 하겠죠? 드라곤 사업까지. 벨리포트 바꿔줍니다.
I lost for combat. My life for hire. The warriors have engaged the base. We saw a soup. I lost for combat. I need your service. He set us attack. Let us attack. I'll let you go. I lost for combat. Ready for battle. Excellent. I'm going to call. We saw a soup. Let us attack. Don't join in us. You have not enough minerals. I can't get the warriors. You have not enough minerals. We send you here. You have not enough minerals. I might be of service. What is it? I might be of service. Excellent. We saw a soup. Honor it for me. We saw a soup. Let us attack. We lost the combat. I be of service. I can't get off of that. Dragon 생산해주고요. 추가 들은 드라곤 생산해주고요. 오버로 바이러 생산. 벌컨하고 국전 사이빙이 들어갑니다. 자리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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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봇 쏠려주고요. 럴퍼 1.4. 지진합니다. Can't find hope to believe in. Can't change the state of the nation. We just need some motivation. These lies have seen no conviction. 리플 한번 볼까요? 달달하게. 자, 상대는 C저그입니다. C저그. 오버그. APM 보세요, 시청자분들. 예. APM이 어마무시합니다. 상대는 C저그였고. 자, 전적 한번 쳐볼게요, 상대. 38승 6패짜리였네요. 잠시만요, 시청자분들. 방금 좀 전에 저그 38승 6패 저거였어요. 예. 방금 이 저거 이제 38승 6패 씨였습니다. 예, 안교가 잡았어요. 개 지려버렸죠?